안녕하세요. 야미가든입니다. 손이 시렵고 옆구리도 시려운 추운 겨울입니다. 지금 마당이 휑하고 베란다에는 막 풀떼기만 있고 혹시 그런 거 아니시죠? 겨울에 너무 추워서 아무것도 못 키울 것 같고 막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추위에도 잘 견디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베란다에서 잘 자라는 아이들, 야외에서도 자라는 아이들, 정말 다양하게 있답니다. 오늘은 추운 겨울에도 아주 화사한 정원을 가꿀 수 있는 팁, 그런 꽃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노지 월동할 정도로 내향성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지만, 추위에 어느 정도 잘 견디는 편이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베란다에서 꽃이 다글다글하게 피는 아이들, 겨울 베란다 정원을 빛내줄 꽃, 제라늄, 비올라, 알리성, 프리뮬러, 칼랑코에, 스토크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 최저 5도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물론 꽃이 잘 피기 위해서는 햇빛이 잘 들어야 되겠죠? 이건 기본입니다, 여러분. 일단, 많은 가드너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라늄. 진짜 국민꽃이죠. 제라늄은 기특하게 1년 내내 꽃이 정말 잘 펴요. 여름에는 보통 꽃이 다른 계절보다 약하게 피긴 하지만, 직광이 내리쬐지 않는 그늘진 야외라면 꽃이 괜찮게 핍니다. 겨울 베란다에서는 완전 빛을 발하죠. 보통 제라늄 키우시는 분들은 식물 LED 등을 보조등으로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남향 베란다가 아니시라면 보조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여운 비올라. 비올라는 펜즈 계통의 꽃인데요. 꽃의 크기가 작고 키가 낮게 자라서 집에서 키우기 정말 좋아요. 개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가을에 일찍 파종해 두시면 다음에 봄까지 쭉 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종하고 한 달이면 꽃이 피기 때문에 그 점도 아주 매력적이죠. 다른 꽃들은 심고 보통 6개월 이상은 지나야지 꽃이 피거든요. 그리고 비올라가 좋은 점이 또 있어요. 핀 꽃을 감상만 하는 게 아니라 공예에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책 등에 껴서 말리시면 앞화로 액자를 꾸미실 수 있답니다. 레진 공예를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스위트 알리섬. 겨울 동안에도 꽃이 잘 피는 아이예요. 물론 봄, 가을에도 꽃이 잘 피죠. 아주 조그만 꽃들이 다글다글하게 많이 피어서 굉장히 귀엽답니다. 알리썸은 향도 엄청 좋아요. 굉장히 달달한 향기가 난답니다. 그래서 이름이 스위트 알리썸이잖아요. 흰색, 분홍색, 보라색, 색상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색깔별로 모듬으로 심어두시면 더더 예쁘게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키가 낮게 자라고 옆으로 퍼지는 타입이니까 폭이 좁은 화분보다는 너비감이 있는 화분에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칼랑코에. 칼랑코에는 베란다는 물론이고 해가 잘 드는 창가, 그리고 거실, 에서도 키우실 수 있는데요. 잎에 수분을 저장하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지 않습니다. 칼랑코에를 자꾸 죽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보통 물을 너무 자주 주셨거나, 한 번에 너무 많은 물을 주셨거나, 그럴 거예요. 잎이 약간 쪼글쪼글하고 말랑말랑해졌을 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칼랑코에는 꽃은 작지만 많이 피기 때문에 예쁘고요. 제라늄과 마찬가지로 1년 내내 꽃이 잘 핍니다. 한 가지 관리 팁은
칼랑코의 꽃을 계속 보시려면 단일 처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단일 처리하는 방법은 블로그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토크. 스토크도 추위에 잘 견디는 편이에요. 꽃집에서는 꽃다발라도 많이 쓰이는 꽃인데요. 소형 모종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초가을에 씨앗으로 파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파리 상태로 쭉쭉 크다가 12월 말쯤에 꽃이 환하게 피는데요. 한번 꽃이 피면 굉장히 오래 가고요. 근처에만 가도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스토크 향이 또 많이 좋거든요. 그리고 프리뮬러. 서양 잉초라고도 하는데요. 색상이 정말 화려해서 제가 추천하는 꽃이에요. 꽃 색상 채도가 높아서 눈에 확 띄고요. 아주 블링블링 하답니다. 공간을 굉장히 환하게 만들어줘요. 빛이 잘 들어오는 장소에 두시면 꽃이 겨울에서 봄까지 계속 잘 핀답니다. 관리하는 팁도 꿀팁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시든 꽃은 빨리빨리 손으로 따주셔야지 계속 꽃을 많이 피우게 되니까요. 이점꼭 참고해 주세요. 프리뮬러는 겨울에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되시고요. 앵초 품종 중에는 노지 월동이 되는 각시 앵초나 인디언 앵초 같은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마당 정원을 가꾸신다면 이런 품종을 가을에 미리미리 심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위에 강해서 베란다는 물론이고 테라스, 마당 정원에서 키울 수 있는 꽃들도 많이 있어요. 바로 그첫 번째는 헬레보루스입니다. 크리스마스에 꽃이 핀다고 해서 크리스마스 로즈라고 불리죠.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흰색 꽃은 굉장히 우아해서 예쁘고요. 보라색이나 다른 그라데이션 지는 색깔들도 무척 아름답답니다. 내향성이 매우 강해서 한겨울에서 이른 봄까지 이 꽃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추위에 강한 꽃, 비렌스. 산뜻하고 노랑노랑한 꽃이 피는 녀석인데요. 내향성이 좋아서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기특한 점은 여름에도 잘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 한번 심어주시면 아주 오랫동안 키우실 수 있답니다. 물론 베란다에서도 키우실 수 있어요. 이베리스도 노지 월동이 가능한 꽃이에요. 상목 단연생 야생화랍니다. 눈이 내릴 때 눈의 결정체를 닮아서 눈꽃이라고 불리는 귀여운 아이예요. 휴케라. 휴케라는 꽃이 피기는 하지만 잎이 더 예쁜 식물이에요. 내향성이 강해서 지상부도 시들지 않고 겨울 내내 알록달록한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색상이 화려하고 예뻐서 조경용으로 많이 심으시는 식물이에요. 그 밖에 용담, 국화, 아스타, 베풍 등 청화지소니, 춘절국, 목마가렛, 메발톱, 에키놉스, 구절초, 동작꽃, 페랭이꽃, 석주, 달맞이꽃, 샤스타데이지, 벨가못 등등 노지 월동이 가능한 야생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전부 다 소개해드릴 수 없을 정도예요. 가을에 화단에 심어서 노지에서 키우시면 보통 겨울 동안에는 휴면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봄이 되면 새순도 나고 꽃이 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추위를 잘 견뎌서 내향성이 좋다고는 하지만 겨울 정원을 가꾸는 꽃은 사실상 아니고요. 이른 봄 정원을 위한 꽃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구근식물들입니다. 구근식물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튤립부터 시작해서 라난큘러스, 수선화, 히아신스, 무스카리, 스노우드롭, 복수초, 아네모네, 크로커스, 작약, 아마릴리스, 백합 등등등
가을에 구근을 화분에 심어서 베란다에서 키우실 수 있고요. 12월 말에서 1월부터는 모종을 구입해서 키우실 수도 있어요. 저온 처리된 구근이 뿌리도 잘 내리고 싹이 나온 상태로 화원에 나올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야미가든 블로그나 야미가든 사이트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마당 정원에서는 가을에 이런 구근을 땅에 심어서 겨울을 나게 하는데요. 그러면 따뜻한 봄이 되면 꽃이 예쁘게 잘 핀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당에 구근 상태로 심는 시기가 지났으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봄에 싹이 좀 올라온 모종을 사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버튼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알찬 가드닝 팁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